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와서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공헌했다. 중국은 최대 개도국으로서 시장 잠재력이 크지만 현대화 실현에 갈 길은 부족하다. 더욱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중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재를 영입하는 제도를 완비해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 발언입니다. 중국의 해외 인력 빼가기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브콜을 가장해 해외의 고급 인력들을 빼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인 천인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첨단 산업 분야에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요 기업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천인 계획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과학자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첨단 기술을 군사 기술에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업계에서는 유출되는 기술의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대학을 기술 유출 창구로 쓰곤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인재가 많다고 자랑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나라 인재들을 빼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인재 빼가기의 목표는 결국 기술 유출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은 물론 독일과 미국 인력까지도 흡수하며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주요 안보 관련 지적재산권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유학생이나 해외 출신 연구자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0일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화학,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등 44개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 등에 대해 안보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해당 인물이 적대적인 국가의 정부와 관련됐거나 지적재산권 절취 우려가 있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자를 받은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소가 됩니다. 다만 EU와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출신은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주요 타겟 대상이므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영국 입국이 대거 거절될 수도 있다고 더 타임즈는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의 분야에서는 업계 선두주자인 한국의 인재를 선호하며 대기업 외에도 협력사에서조차 장기 근무한 일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탈취가 자주 일어났었는데요. 작년 7월 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로 불립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비슷한 기술을 놓고 2,700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술을 유출한 A 교수가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A 교수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 계획에 참여 중인데 중국의 한 대학으로부터 월급과 장려금 등 수억 원을 받고 첨단 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정작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현대, 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에 쓰였고 2018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 직원들이 OLED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작년에 삼성전자의 전 사장이 중국행을 선택했다가 취소한 사건은 여전히 업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삼성 출신 경영자가 중국행을 택한 것은 처음으로 최악의 국내 인재 유출 사례로 남을 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중국의 한국 전문 인력 빼가기는 점차 노골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반도체, 배터리, 항공 등 첨단 업종에서 인력을 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 연봉의 서너 배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 혹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실제 대우도 못 받고 매국노 소리만 듣다가 처참히 돌아온 사례가 허다합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산업의 흥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기술 확보 싸움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교묘하고 치열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폭망할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연말 한 중국 업체는 대놓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을 환영한다는 채용 공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이 우리나라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통해 알게 된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을 2년간 중국 반도체 경쟁 업체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이 기술은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해 수출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액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세정용 화학물질을 건조하는 최첨단 기술로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해당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 산업의 국가 핵심 기술, 첨단 기술 국외 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4%에 불과합니다.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여전히 약한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도 여럿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기술이 넘어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하면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며 입증한다 해도 기술 유출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가 양형 기준에 포함되는 점, 중국에서는 기술 유출을 범죄로조차 여기지 않아 수사 공조가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에서 중국의 기술을 뺏기지 않기 위해 민간 합동 기술 유출 방지 TF를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제3자가 회사 임직원을 속여 정보를 빼돌린 경우, 정보를 제공하던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 회사의 전현직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주요 사고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에 맞춰서 케이스별 밀착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과 관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개 첨단 기술이 추가되어 총 71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술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는 삼성전자 등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작년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임원 A씨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 47건을 유출하고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 발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하는 법률을 강화해서 앞으로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중국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